2019년 봄, 나와 작가님의 대본 작업이 시작된 건 올해였고 우린 분명 달라져 있었다. 그리고 난 확인하고 싶어졌다. 지금 이 솟구치고 있는 아드레날린이 쭉 똑같이 작업했던 서로에게 달라짐을 들켜버린 부끄러움 때문인지, 아니면 일로 시작되어버린 내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확인. 확인. 어? 이럴 줄 알았어. 아니, 여기서 어떻게 뒷걸음질을 쳐요? 물러선 건데요? 제가 위협했어요? 고백했죠. 고백을 했는데 물러나요? 오니까. 내가 때려요? 아니, 싸움은 작가님이 더 잘할걸? 키스하려고 한 거잖아. 하기는 무슨. 언제쯤 응답하래요. 생긴 건 정봉이같이 생겨가지고. 외모 비하하지 마세요. 정봉이 어때서?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.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시계 있는데. 없는 물건 선물해주는 건 산타클로스죠. 왜 어릴 때 그렇지 않았어요?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당장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콕 찍어서 알고 계신 걸까? 그랬죠. 난 인형을 받고 싶은데 곧 달아서 새로 사야 할 신발이나 몸이 자라서 새로 사야 할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. 산타클로스가 엄빠클로스였던 걸 알았을 때 나는 생각했죠. 선물은 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기분 좋은 것으로. 근데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. 나에게는 선물을 드려야 하는 날이에요. 무슨 날인데요? 내가 당신께 고백하는 날입니다. 내 남은 시간을 당신께. 아우, 지워 지워 지워. 그냥 쿨하게 갈까? 그 여기 저 일하는 곳인데. 먹고 와라. 왜 반말이세요? 쿨해 보이지 않나? 모질이로 보여요. 그 모질이가 너 사랑한다. 그 모질이가 너 사. 됐다 이 모질아. 온 가족이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취향이 갈렸어요. 아빠랑 동생은 사극, 엄마랑 나는 멜로. MBC에서 허준이 방영되고 있을 때 동시간대 KBS에서는 가을 동화가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기억나. 그때 그야말로 분단 가정이었어요.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사극을? 허준이 유독 그랬죠. 예진아 씨 좋아하고 한의사 꿈꾸고. 하긴 나도 문근영이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나무를 꿈꿨었지. 아, 가을 동화 쪽이었구나. 네. 아무튼 내가 작가를 하면 온 가족이 분쟁 없이 한 드라마를 보겠구나. 설마 내 거는 다 같이 보겠지? 그래, 내가 만들어버리자. 대통합. 평화를 위해서였어. 근데 진짜 의외다. 범수 씨가 가을 동화 쪽이라는 게. 그때 사춘기이기도 했고 내가 은근 멜로가 체질이에요. 여자를 그렇게 모르는데 남자 쪽 판타지가 있나? 원빈 막 따라하고 그랬죠. 사랑? 웃기지 마. 이제 돈으로 사겠어. 얼마면 될까? 얼마면 되니? 얼마 주실 수 있는데요? 우리는 그거를 분식집에서 따라했거든요. 만두? 웃기지 마. 이제 돈으로 사 먹겠어. 그러니까 이모님이 그전에는 막 훔쳐 먹었냐고. 진짜 많이 했다. 웃기지 마. 하신 거 알죠?
고마워요. 들어갈게요, 범수 씨. 네, 갈게요, 진주 씨. 고백 할 생각 없어요? 어쨌든 내일 또 봅시다. 이번엔 또 미생이야? 그거 강하늘이 임션한테 한 말이잖아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. 요런 느낌? 진부해. 걔는 안 돼. 아니 왜요? 걔 핫하다니까. 핫한 건 알겠는데 아직 드라마 주인공 할 급은 아니야. 좀 신선한 얼굴로 가요. 걔 요즘에 대본 많이 들어가. 소비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캐스팅 하자고요. 주인공은 안 돼. 왜 그런 모험을 해? 아니 나 믿고 맡기는 거 그냥 끝까지 믿고 가지. 왜 이런 진부한 갈등을 만들지? 너네 신인 작가에 기존 드라마랑 형식도 다르고 채널이 이 정도 모험하고 가면 너도 그 정도는 양보해야지. 어떻게 주인공까지 신인으로 가? A급 스타가 시청률 얼마나 보장해준다고 생각해요? 너 예고편 영상에 무풀 한번 당해볼래? 인지도 중요해.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. 응답하라 시리즈를 봐요. 야, 응답하라를 하든 대답하라를 하든 거기 가서 해 그럼. 여기서 모험하지 말고. 그리고 솔직히 네가 신원호 감독급은 아니지. 뭐? 뭐? 내가 신원호 감독님급이 아니라고? 응. 응팔 잘된 게 누구 때문인데? 누구 때문인데? 응? 아무튼 내가 왜 그 급이 아니야? 너 대박 친 것도 주말이었고 민희는 그냥 그랬잖아, 솔직히. 뭘 다 두 자릿수 넘겼는데. 막 대박 느낌 아니었어.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. 뭐? 엄마 뭐? 어떡하지? 내 자존심 어떡하지? 이번 거 대박 쳐. 스타 캐스팅해서. 뭐 누구 뭐 정지현 정도 캐스팅하면 될까요? 땡큐지. 오케이. 잡아와.